조재범 코치를 만나 7살에 스케이트를 시작한 심석희. 또래보다 큰 키에 운동신경이 남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각종 대회를 휩쓸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조 코치는 심석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또 석희가 어렸을 때 수영이 땐 거 한번 또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손등이 부러졌었어. 그래갖고 그때도 스케이트를 안 태우려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지가 다시는 안 때리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조재범 코치는 심석희만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했었죠, 폭행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다른 애 엄마가 이제 울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이제 재범이가 학기째로 때려갖고 헬멧이 쪼개졌어, 헬멧이. 뭐 허벅지 맞아갖고 뭐 나이 표시도 많이 됐고 석기가 뭐 그 인터뷰한 것처럼 머리치를 잡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큰 병원에 가다 지금 당장 고막 나간 것 같다. 고막이 진짜로 터져서요? 당장에서 37%가 나갔어요. 고막이 나갔어요. 애가 안 들린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이들을 때렸다는 조 코치. 시합 끝나고 나오자마자 맞았는데 그 락터에서 애가 신발을 못 뻗지도 못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맞고 넘어졌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발을 밟았다. 그런데 때린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그 당시 조 선생이 생각했을 때 후배가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작전상. 네, 근데 후배가 아마 저희 아들을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저희 아들 1등을 했어요. 근데 걔가 넘어져도 일단 저희 아들 선배고 1등 했는데 왜 저희 아들이 맞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코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운동 아예 안 할게 라고 하지 않는 한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처벌? 뭐 합의 안 받으면 합의 받아 벌금 내면 그 코치 또 코치박스에 또 쓰잖아요. 그래도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 내 아이가 만약에 국내대 메달이어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주고 그리고 줄을 잘 쓰면 대표로 될 수 있고.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대학 진학과 국가대표 선발에 유리해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이곳 유소년 클럽팀들. 그중에서도 조재범 코치팀이 단연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쇼트 같은 경우는 항상 연고가 있거든요. 어디 링크장에서 하냐라는 연고. 최대의 연고를 가질 때 체리에 대한, 전교수에 대한 그 입지도 있었고 앱 잘 가르치고 하니까는 학부모들 많이 몰렸죠. 쇼트가 선생님들한테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은 애들을 한 바퀴를 잇는 거예요. 아, 이게 빙상장 이렇게 한 바퀴를. 네. 그러면 그것도 월세도 꽤나 나오니까 한 몇천 나오는 그림이니까. 근데 조재범 코치는 그 정도까지 됐었죠. 그런데 사실상 조재범이 한체대 빙상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된 데는 제자 심석희의 공이 컸습니다. 중2 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한 심석희.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던 한체대는 조 코치 팀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여자부에서 중학생 기대주 심석희 선수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1500m 중3 때 처음 나간 시니어 대회에서 3관왕을 거머쥔 심석희 선수. 심석희 기회 있어요, 심석희! 마지막까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죠! 심석희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코스로 따라갑니다. 운동선수의 꿈인 올림픽 무대에서도 금은동 메달을 목에 걸며 17 나이에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조재범 코치의 폭행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는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저는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를 몰라, 그 상황을. 그게 이게 운동을 잘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실력이 떨어져서. 이런 거 전혀 관계없거든. 11월 달에 전주령 가서도 때리고 밤 9시에 방으로 불러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또 막기 바로 일주일 전 토요일날도 때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조재범 코치는 폭행의 원인 제공자로 바로 이분 전명규 교수를 지목합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조재범이 보내온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편지엔 전 교수가 심석희 선수의 문제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석희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1등 시켜라. 대표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 같은 놈은 도움이 안 돼. 코치를 호갑하고 이렇게 해석까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편지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전명규 교수의 직책이 세 개가 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부단장, 올림픽 때 성적도 나야 되고 본인이 꿈이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학교 심석희 선수가 메달을 따야지만이 본인 학교 교수 점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그렇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팀의 다른 코치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그때 들어가 있던 대표팀 코치들이 다 교수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재범이 때릴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도 같이 본 방조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올해 우수 코치상 받고 다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세탁됐어요.